안녕하십니까? 볼수록 건강해지는 닥터 이글 TV 내과 의사 오인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고혈압이 진단돼서 약물을 처방을 받으시는 분이 이제 있으실 때 특히 많이들 저에게 여쭤보는 질문인데, 고혈압약을 왜 먹어야 되나?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을 먹어야 되나? 많이 물어보시고, 또 거꾸로 평생 먹어야 되니까 안 먹을래요? 말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혈압이라는 질환이 어떤 것이고, 왜 치료를 해야 되고, 또한 이제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도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고혈압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혈압이 높은 걸 얘기합니다. 고혈압의 일반적인 진단 기준은 물론 개인적인 여러 가지 뭐 성별이냐 나이냐 이제 그런 거에 따라 치료를 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보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기준은 120에 80이 정상 혈압이고요. 높은 혈압을 수축기 혈압, 낮은 혈압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는데, 이제 수축기 혈압이 140이 넘거나 낮은 혈압, 이완기 혈압이 90이 넘으면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이제 박동을 할 때, 우리 펌프질을 한번 이제 쿵쾅 하게 되는데, 박동할 때 이제 압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더 높은 혈압을 얘기하게 되고, 심장이 피를 머금었다가 피를 짜내야 되는데, 이제 머금을 때 심장이 이완된다고 하죠. 이완될 때 혈압을 낮은 혈압,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는데, 둘다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둘 중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수축기가 140을 넘거나 이완기가 90을 넘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만족시키면 고혈압이라고 보고 약물 치료를 일반적으로 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준 140에 90이라고 하는 기준은 사실 절제적인 건 아니고요. 이제 나라에 따라 다르고, 참고로 미국은 고혈압 진단 기준이 우리보다 낮습니다. 수축기 혈압 130에 이완기 혈압 80이 넘으면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저희보다도 엄격하게 진단을 내리게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시기에 따라 이런 고혈압에 대한 진단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편화해서 말씀드리면 140에 90 이라고 외워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고혈압은 굉장히 흔한 진단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세 이상에서 유병률이 약 30%, 그러니까 우리 성인의 30%가 가지고 있을 만큼 굉장히 흔한 병이고요. 또한 고혈압이 진단이 되었을 때 본인이 인지하고 잘 치료받는 확률이 우리 통계적으로 한 3분의 2 정도. 실제로 고혈압이 있는데 3분의 1 정도는 약을 안 드시고 지내는 셈이고, 또한 고혈압 약을 그 3분의 2 정도는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학적으로 목표로 하는 혈압치의 정상 범위를 유지하게 되는 확률이 사실 한 40% 후반, 약5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약을 드시고 계신 분도 거의 절반 정도는 의사가 목표로 하는 혈압을 도달하지 않는 그런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환자들의 국민들에 대해서 고혈압에 대한 조금 더 인식을 많이 가져야 되고, 또한 약을 드시는 분도 현재 약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충분히 아시고 복약을 잘 충분히 유지하셔서 정상 혈압을 목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혈압이 왜 치료가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고혈압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제 진단이 돼도 뭐 어디 아픈 데가 없으니까 내가 약을 먹어야 되나? 필요성을 잘못 느끼게 되고, 약을 먹던 분도 뭐 한두 번 건너뛰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무관심하게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면 고혈압이 증상도 없는데 왜 약을 도대체 먹어야 되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고혈압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는 혈압은 2차적인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물론 혈압이 많이 올라가면 머리가 아프다거나 여러 가지 뭐 증상이 생길 수 있지만, 때로는 가슴이 두근거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심장, 때로는 아주 오래 진행되면 숨이 찰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은 무증상인데, 결국 이러한 높은 혈압을 방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는데, 먼저 심장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고혈압이란 건말 그대로 심장이, 아까 말씀드린 펌프질을 하는 압력이 강하다는 얘기인데, 계속 심장이 평소 이상으로, 정상 혈압일 때 이상으로 짜주다 보면은 결국 심장이 부담을 느끼고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은 심부전,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심장이 망가지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를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머리, 뇌혈관에도 지속적인 과한 압력이 가해지다 보면은 뇌출혈 또는 뇌경색의 위험성도 올라갑니다. 참고로 혈압을 진단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고혈압인 분은 뇌출혈의 위험성이 약 7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겠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장기들의 데미지를 주게 되는데, 신장에도 여러 가지 이제 압력이 계속 높아지면 신장에는 혈관이 망가지고 부담을 느낍니다. 따라서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또한 이를 역시 고혈압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만성신부전으로 이어져서 투석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한 눈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데, 우리 눈에 있는 망막에 있는 혈관에 또한 과한 압력이 오랫동안 노출되면 이는 고혈압성 망막 병증으로 이어져서 나중에 실명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한 흔하기는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을 잘 유발시켜서 동맥경화라든지 대동맥박리라든지 이런 혈관에 관련된 질환도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 증상이 없다고 간과하면 나중에 뭐 5년, 10년, 15년 뒤에 더큰 문제로 나타나서 간단하게 약으로 미리 조절하고 예방할 수 있었던 질환들을 크게 키워서 돌이킬 수 없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고혈압 약물 치료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혈압은 동반 질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또한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 중에서 이러한 관리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발생하지 않는지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위험 인자를 조절하는 방법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뭐 음식 싱겁게 먹으십시오, 말씀드렸던 과다한 이제 우리 몸의 염분의 섭취가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그 밖에 혈압은 또 체중이랑 관련이 많습니다. 비만에 해당되는 분들이 특히 고혈압을 많이 진단받게 되고,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치료를 받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고요. 그 밖에 뭐 음주나 흡연 또는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원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겠고, 또한 동반 질환의 관리를 하면 체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제 고혈압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혈압을 과체중에서 진단받으신 분은 당뇨, 고지혈증 이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혈압약만 드시는 게 아니라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제가 이제 당뇨가 있진 않은지, 또한 고지혈증이 동반되어 있진 않은지, 지방간이 있진 않은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게 되겠고, 또한 그런 부분이 각자 조절이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찬가지로 심장질환, 혈관질환, 뇌질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체크해야 되고 같이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합병증 관리도 제가 혈액검사나 심전도 또는 엑스레이 이런 부분을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우리 병원에 혈압을 재시고 약 먹고 정상 혈압인데 약만 잘 먹으면 되지 왜 이런 검사들을 하느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고혈압을 앓으시는 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검사가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엑스레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권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그런 동반질환은 없는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지 체크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겠고요. 부가적으로 이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요소가 있으신 분은 때로는 경동맥 초음파, 심장 초음파, 당뇨에 대한 조금 더 정밀한 평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제가 검사를 권유드릴 때가 있는데, 진료실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은 병원에서 좀 과하게 그냥 혈압약만 먹으면 되는데 하는 것이 아닌가 막 생각하시는 분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병원이나 혹은 다른 병원에서 혈압약을 관리받으시는 분이 혹시 검사를 권유받으셨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